주일을 함께 보내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노래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절대 지지 않는 그 사랑 내가 그 사랑 살아가며 살겠다고 내 그 사랑 결단하며 살아가겠다고 함께 결단하시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한 사람의 모순을 견디고 또 그 사람을 위해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서야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나약했는지, 얼마나 변명에 능했는지, 또 나 자신의 뜻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 일쑤였는지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음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다시 의지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늘 주님을 신뢰하며 의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온 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상처받았다고 이웃이 되는 것을 멈칫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저희도 누군가에게 믿을 수 있는 존재, 신뢰할 만한 존재가 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의 방식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할 수 있기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이전과 다른 몸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는 우리의 평범한 시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귀속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겸손히 받겠습니다. 청종하겠습니다. 시작과 끝의 주관자가 되어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소리로 찬송가 1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 절기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는 성탄 절기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2부 전야에 24일에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캐롤링, 네, 캐롤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주시고 또 축복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많이 신청 부탁드립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12월 25일입니다. 25일 빨간 날 집에 계시는 게 아니고 함께 예배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오전 11시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화요일 저녁 11시 30분입니다. 밤 이제 넘어가는 네, 그날입니다. 11시 30분에 이 자리를 오시면 함께 2019년 1월 1일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과 또 하늘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성탄 절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시면 2019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나가시면서 하나씩 가져가 주세요. 성탄절 세례식 안내입니다.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셨으면 누구나 가능하시고요. 내가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끝나고 사역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세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끝나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이성재 목사님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식은 12월 25일 날 진행됩니다. 네. 2018년 당회와 부역회 안내 드립니다. 당회는 12월 30일 주일 오전 예배 때 이제 광고 드리고요. 부역회는 12월 30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여기 성가대실에서 진행됩니다. 신앙 직분자 시험은 12월 30일 주일 오전 예배 전에 여기 세종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환월 말씀 기도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형제 성도님들은 매주 수요일, 자매 성도님들도 수요일, 네, 환월 세 공간에서 진행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환월 세 가족 과정 안내입니다. 지난달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한올에 또 세 가족이 되어주셨는데요. 또 내가 세 가족이 되고자 희망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이야기해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쓰는 묵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와 아침 기도가 또 한올 교회에서도 계속 5시 30분, 8시에 진행되고요. 또 나가실 때 여기 큐티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쓰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올 예배 봉사자 신청해 주세요. 이제 2019년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번 주 지난주 월요일에도 이제 같이 회의도 했는데요. 이제 많이 또 이제 2019년을 시작하면서 결단해 주시고 결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해 주십시오. 어제 최경희 성도님이 이제 결혼을 하셨습니다. 이제 저도 다녀왔는데요. 개인적으로 한올 이벤트 회사인 줄 알았어요. 이벤트 학교인 줄 알았는데 우리 이제 박준호 장로님께서도 이제 첫 주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셔서 깜짝 놀랐고 또 이제 많은 선생님들과 또 우리 학생분들이 영상 편지와 또 눈물 나는 시간을 또 보냈습니다. 축복해줄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너무 좋았던 어제였던 것 같아요. 또 박선일 이제 한올 고등학교의 선생님으로 계시는 박선일 청년도 12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12월 29일에 오후 1시 30분에 또 결혼식이 있습니다. 또 함께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한올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오늘 1시 반에 한올 교회에서 진행되고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도 한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네,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오전 예배 기도회 최정임 집사님이시고 마음 나누는 안내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이신가요를 봤을 때 저쪽에 선영이 친구인 것 같아요. 약간 인사는 못 나누는데 저쪽에 앉아 있어요. 여기 어두운 곳에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한올 성가대 감사 찬양 듣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성재 목사님 나와주셔서 구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좀 이해해주세요.
와, 또 이로 가는 것도 처음인데요. 굉장히 미국적으로 보이고. 네. 근데 선거를 앉는 거랑 높이가 비슷한데요. 예. 좀 이해해 주세요. 지금 또 말씀 드릴 테니까.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 이야기 볼게요. 네, 저희가 산상순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는데 이건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 나중에도 산상순 읽으실 때 딱 이 부분이구나 아실 것 같아요. 5장부터 7장인데 5장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 너는 뭐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너는 세상에 뭐다? 소금. 세 번째, 세상에 빛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였는데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해서 너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엄청난 선언이에요. 여기부터 실은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이해가 돼야 돼요. 두 번째, 근데 이런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 중에 당연하게 어떤 일을 하고 싶어진다? 의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세 가지를 예를 들어주셨어요. 세 가지 뭐였죠? 자선, 두 번째 보여드릴게요. 자선, 기도, 금식이었어요. 그래서 둘 다 긍정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심지어 금식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걸 참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꼭 이 길로 갈 때 사람들이 이 길이 옳은 길인데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었어요. 뭐 하려고 해서? 남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할 때는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이것도 또 반복합시다. 중언부언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한 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기도할 때 이해하지 못한 건 나다? 하나님이다? 나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알 수 있을 때까지 알 때까지. 그리고 근데 이 길을 갈 때 사람들이 자꾸 멈추려고 해요. 걱정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는 무슨 뜻이다? 멈추지 말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저희가 세 번째 단계를 가고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공동체와 사회에 대해서 이제는 세 번째는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로 바로 갑시다. 준비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오늘 주제 말씀이죠.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너무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고요. 근데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란 정도가 아니라 구하면 어떻게 된대요? 주신대요. 찾으면 어떻게 된대요? 그리고 두드리면 어떻게 된대요? 열어주신대요. 대단한 얘기죠. 대단한 얘기죠. 요즘에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면 처음으로 그 얘기를 이제 저희도 해봐요. 지안아, 뭐 갖고 싶어? 그 애가 표정이 너무 밝아져요. 너무 밝아지면서 아직 받지 않았는데 이미 받은 것처럼. 근데 문제는 뭐 받고 싶어가 자꾸 바뀌어요. 근데 그래도 약간 받은 것처럼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대요. 근데 지금 여러분 표정이요. 지안이가 제게 너 뭐 갖고 싶어? 라고 묻는 것보다 그렇게 안 밝아요.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는데 꼭 이런 느낌이어야 되잖아. 도깨비 방망이처럼. 학생들의 마음 별로 안 움직여요. 두 번째 가볼까요? 마법의 지니처럼. 근데 실은 지니라 그러면 요즘 어린 아이들에게는 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장난감하고 놀아주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인데. 또 가볼까요? 마법 지팡이. 그 해리포터. 예, 어느 게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든 뭐든지 내 손을 들어준다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그죠? 근데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처음 교회 나오면 아 그래 정말 다 주신다고?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교회 오래 다닌 분일수록 지금 제가 볼 때 별로 얼굴의 표정이 변화가 별로 없어요. 별로 안 주실 것 같은 마음이 드시나요? 근데 어쨌건 오늘 말씀은 구하여라니까 무엇을 구하라고 하시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 문제가 좀 있어요. 뭐가 없냐면 이게 국어로 보면 완성된 문장이 아니에요.
일단 구하여라니까 이제 주어는 나오겠죠. 누가 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내가 구하면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뭐가 없냐면 누구에게 무엇을이 없어요. 근데 누구에게는 저희 보고 있는 세 번역으로 좀 쉬워요. 바로 뒤에 보니까 힌트가 나오죠. 누구에게? 하나님께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예전에 보던 개역성경에 이렇게 돼 있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여기 보니까 누가 주신다는 얘기가 없죠. 근데 혹시 그 저희가 복이 있다 이야기할 때 이 누구, 그러니까 그 주체가 없을 때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까요? 신적 수동형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을 참아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잠깐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 세번역에는 유대인과 저희 좀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많은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나 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되게 조심스러웠던, 하지만 저희는 좀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번역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것이라고 분명하게 한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라고 번역 안 해주면 하나님인 줄 모르죠? 실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무엇을인데, 이 무엇을이라는 것도 좀 이해를 해보면, 구하다라는 말이 좀 재밌더라고요. 구라는 한자어랑 하다라는 우리나라 말이랑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 구가 구할 구더라고요. 그래서 뜻이 필요한 것을 찾다 혹은 청하다 묻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딱 뭐 ask, seek 딱 나오거든요. 세 가지가. 세 가지 딱 나오는데 노크 딱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근데 저희 보통 에스크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묻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뜻보다는 이런 뜻이에요. 청구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로도 한번 원어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아이테오라는 단어 자체가 구하다, 좀 더 가면 청구하다,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건 뭘 구하라는 거냐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뒤에 보면 의로운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하나님께 의로운 일을 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구하라는 건 아주 분명해요.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 그러니까 지금 너에게 없는 것. 여러분 배고프면 애들이 엄마한테 구하죠? 뭘 구해요? 밥 줘 그러잖아요. 맡긴 것도 없으면서. 근데 그게 구하는 거예요. 또 학생들이 모르면 선생님한테 뭐 하죠? 질문을 하기보다 욕을 할 때가 좀 있어요. 왜 이걸로 나 안 가르쳐줬어? 근데 약간 질문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럴 땐 여러분에게 내가 필요로 하는 거 있죠. 필요한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거나 부족해요. 그래서 구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음속에 뭐 구하실래요? 지금 생각하셨어요? 하나님께 나 이거 필요해 하나님, 저 이런 거 부족해요 생각하셨죠?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하라, 두 번째 뭐였죠? 찾아라. 이 찾아라는 단어도 우리나라 말로 보면 말이 이게 더 어렵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가까이에 없는 것을 손을 얻거나 사람을 만나려고 여기저기 뒤지거나 살피다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이 더 어렵죠. 영어로 보니까 seek예요. 찾는 거죠. 근데 이게 찾는 것도 찾다, 추구하다, 좀 더 가서 탐구하다, 조사하다까지 가요. 그래서 이 찾다는 말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제테오라는 단어인데 구하는 건데 뭘 구하냐면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다까지 가거든요. 계획하다까지 가는데 찾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구분되면 좋을 것 같아요. 구하는 건요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해요. 근데 찾는 건 뭔가를 좀 추구하여 가는 거예요. 둘 다 구하는 건데 이건 그냥 당장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추구하는 거, 좀 끝까지 구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얻는 것을 구한다면 찾는다는 건요 삶의 의미나 가치나 목적이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요즘에 내가 찾는 게 뭘까라고 물을 때 이런 좀 철학적인 이야기들 있죠. 의미와 가치를 찾는다는 생각을 잘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까 마음속에 한번 물어보시면, 여러분 교회 온 이유 왜 오셨어요? 자꾸 일어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온 이유 왜 오셨어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온 이유가 천국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저 항상 얘기하죠. 복음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체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과 살아가다 보면 천국에 가겠죠. 그걸 위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단지 먹고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아이들에게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뭐냐라고 쓰라 그러면 애들이 뭐 쓰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생각할 때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 엄마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핸드폰이요. 지금도 핸드폰을 일곱 분이 보고 계시거든요. 아, 중요한 걸 찾고 계시겠죠. 근데 핸드폰이요, 아니면 다른 거, 뭐 자는 거요, 공부 안 하는 거요, 뭐 게임하는 거요.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본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단순한 아이들이 아니라고요. 핸드폰 좋아하죠. 게임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좋아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정말로 내 삶의 목적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실은 우리가 어른들이 그걸 별로 모르고 살았다고요. 아, 다 있으셨어요. 근데 마음속에 내가 왜 살지를 이런 거 물을 때가 아니야 그러고 살았다고요. 학생들과 함께 요즘에 이제 저는 이제 직업에 대해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워크넷이라고 정부에서 만든 사이트예요. 근데 거기에 직업 정보에 보니까 지식 중요도에 뭐 산수와 수학이 99, 교육 훈련, 그 다음에 철학과 신학이 95인데 저 철학과 신학이라는 게 되게 자주 나와요. 일단 한번 맞춰봅시다. 이거 무슨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런 지식을 가져야 될까요? 좀 맞추기 쉬운 걸로 갖고 왔어요. 아, 수학 선생님이요. 수학 선생님. 근데 이게 수학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뭐 별의별거에 이 철학과 신학이 다 들어가요. 소방관에도 들어가고요. 그거 다 90점 이상이에요. 그 애들이 물어요. 목사님, 도대체 이 직업에 철학과 신학이 왜 들어가냐고. 근데 여러분, 이 철학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철학이라는 게 사고하는 방법이고요, 생각하는 방법이고요, 무언가를 판단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게 철학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신학과 출신이거든요. 철학과 신학이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그게 가장 큰 학문이었다고요.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철학과 신학이라는 게 이 세상에 가장 높은 학문이라고 생각한 게 끝에야 한 150년 전까지는 이게 가장 높은 학문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어느 순간에 문과이과를 나눴다고요. 이걸 나눈 정도가 아니라 이런 걸 나눠버렸어요. 실은 더 많이 써야죠. 대충 몇 개만 쓴 거예요. 이걸 나누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물어요. 뭐 과학자가 막 뭐 로봇을 만들어요. 우주선을 만드는데 묻는 거죠. 핵폭탄을 만드는데 묻는 거예요. 이걸 왜 만듭니까? 라고 물을 때 과학자들이 이렇게 대답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만드냐는 건 철학이 대답해야 될 질문인데 내 분야가 아니에요. 교사에게 왜 가르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교육 철학의 문제고요. 저는 영어 교육과예요. 저 수학 교육과예요. 그러면서 내 영역이 아닌 것처럼 이걸 다 분해해버렸어요. 여러분, 경제도요. 경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철학을 물어야 돼요. 왜 벌어야 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물어야 되는데 경제학자한테 그걸 물어보면 그걸 대답하기보다 먼저 경제학의 목적은 어떻게 경제를 분석을 하고 어떻게 많이 벌지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다른 것도 얘기해요. 분명히 경제 쪽에도 철학이 강조한 사람들이 있지만 꼭 그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 실은 특별히 우리 한올교회는 선생님들이 많으시거든요. 선생님들, 내가 있는 분야에 철학이 없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야 될 것처럼. 여러분, 내년부터 고1부터 문이과가 통합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희처럼 문과 이과 다 나눠진 세대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당연한 거라고요. 이게 뭐 괜히 융합형제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철학적인 존재예요. 여러분도 묻고 계세요. 내가 왜 살아야 하고 뭐가 더 가치 있는 일인가. 여러분, 이거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찾고 있다고요. 요즘에 이런 때가 있나 싶어요. 지금 매주 결혼식이 있어요. 매주 결혼식이 있는데 여러분, 결혼할 때 주변에서 결혼한다 그럴 때 뭐 물으세요? 어떤 걸 알려주세요? 뭐 저런 거 알려줄 수 있죠. 뭐 혼수 중에 그건 필요 없다. 목록을 줘라. 돈으로 받아라.
아니면 결혼하지 말아라. 여기 제 반응이 좋은데요? 근데 여러분, 결혼을 할때 진짜 물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정이 무엇인지 물어야 돼요. 가정이 무엇이고, 왜 함께 살아야 하고, 함께 살면 어떤 것을 물어야 하는지. 여러분, 가정이라는 건 그것을 만들어가는 단체예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돼야 나중에 내 자녀가 가정의 의미를 안다고요. 왔다가 만약에 부모가 와서 밤새 일만 하, 낮에 내내 일만 하다가 술 먹고 와서 잠만 자고 가는 곳이다. 막 주말이 된대, 나잘 테니까, 나쉴 거니까, 나 건들지 말아라. 그럼 애는 배우는 거예요. 아, 집은 와서 자는 곳이구나. 쉬는 곳이구나.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만약에 부모가 맨날 돈 갖고 싸우면,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이혼 원인 1위가 뭐죠? 성격 차이예요. 대부분 성격 때문에 싸운다고요. 싸움의 원인 실은 2위가 돈인데. 아이는 배워요. 아, 집은 돈 때문에 존재하는 거구나. 돈이 없으면 부모 싸울 수밖에 없고 이혼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가정의 의미와 가치를 가르치는 우리 한올교회 가정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걸 묻는 게 가정이고요. 실은 교인들은 더 많이 물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교회 다니는 의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성경 진짜 중요해요. 근데 성경을 딱 1장, 제일 처음에 펴면 뭐가 나오죠? 창세기가 나와요. 여러분, 딱 펴고 읽자마자 뭘 배우게 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뭐 했다고요? 창조했다는 걸 배워요. 여러분, 이걸 알면, 이게 뭐, 여러분, 요즘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지구가 6천년밖에 안 됐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말고요. 창조의 의미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의 의미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세상을 이해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의 의미는 딱 하나예요. 어쩌다 생긴 게 아니라, 이 땅을, 그게 빅뱅이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미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아요? 요즘 특히 만화 좋아하시는 분이나 마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히어로 영화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자꾸 멀티 유니버스라 그래서 세상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 그 이유가 뭐냐면 창조란 의미를 모르면 멀티 유니버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우연히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 우연한 선택마다 우주가 다 생겨야 돼요. 제가 만약에 오늘 선택할 수 있잖아요. 여기 앉아서 할까, 서서 할까, 심지어는 이러고 할까. 근데 그 선택할 때마다 가능성이 바뀌어지고 그것 때문에 다 생긴다고요. 근데 우리 아 죄송해요. 이게 짧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그냥 가게 이게 뭐든 이게 뭐든. 창조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미가 있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누가 앉아 있나? 보세요. 되게 쑥스럽죠, 그죠? 쑥스럽죠, 그죠? 봐주세요.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다 계시다, 집사님 계시단 말이에요. 다 보셨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내게 의미를 주고 이 땅에 존재케 옆에 있게 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봐요. 어쩌다가 내가 생긴 존재가 아니에요. 뭐, 철학 공부하다 보면, 뭐, 해결이 기투된 존재란 말이, 말이 아니라 이렇게 던져진 거예요. 갑자기 내가 뚝 하고 떨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서 의미를 찾자는 건데, 기독인은 거기다 하나 더 찾을 수 있어요. 태어난 게, 내가 엄마, 아빠의 자녀를 태어나, 내가 지금, 여러분 생각해봐요. 가끔 묻는 질문이지만, 5년 전, 아니야, 3년 전만 해도, 5년 갈까? 5년 전만 해도 내가 지금 이 한올교에서 예배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손 들어보세요. 엄청 많잖아요. 10년 전으로 가면 더 많아져요, 우리 교회는. 어쩌다 보니 저희가 모였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의미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부부도 달라져요. 내가 이걸 왜 하필이면 그때 결혼을 해갖고. 거기서 하나님 여기서 내가 어떤 의미를 찾아가야 할까요? 물으면서 더 나은 길을 찾는다고요.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복음서, 그러니까 신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복음서고 복음서의 결론은 십자가로 끝나가거든요. 십자가 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목숨을 걸 정도로 소중한 존재가 여러분 하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봐요. 의미가 있게 태어났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목숨 걸 정도로 소중한 존재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느낌이 좀 다르죠? 의미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목숨 걸 정도의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거를요, 이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 이렇게 받아들여졌다니까요. 찾아라. 네 삶의 목적을, 네 삶의 가치를 찾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였죠? 너크너크. 예, 두드리라는 거예요. 뭘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간단해요. 요즘에는 이렇게 두드릴 일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초인종을 누르고요. 아니면 뭐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가고 아니면 열쇠도 뭐 있었겠지만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예전에는 두드렸던 기억하시죠? 엄마 문 열어줘 이거 했다고요. 왜냐하면 저희 집만 해도 눌러서 킬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삐 하고 누르면 뚝 하고 열리는 그게 있었어요. 이제 마당 있는 집 그 조그만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눌러줘야 돼요 문을 들어가려면. 근데 그런 거 말고요 언제든지 그게 뭐든 초인종을 누르든 두드려야 되는 집이 있어요. 언제 그래야 돼요? 언제 그래야 돼요? 남의 집인 경우에요. 여러분 남의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왜 두드려야 될까요? 왜 두드려야 될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내게 필요한 것들을 구해요. 그리고 내 삶의 의미를 찾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다 내게 없는 거라고요. 내가 삶의 의미를 아직 모르는 걸 찾는 거라고요. 이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가끔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쓰고 앉아 있어요. 그 저한테 그래요. 도저히 안 써진대요. 제가 그래요. 당연하지. 네가 너를 모르는데 뭘 네 머릿속에서 그게 나와? 최소한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옆 사람한테 좀 물어봐. 그리고 아니면 제가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이면 저랑 같이 뭐 MBTI 여러 가지 심리 검사를 하니까 심리 검사 결과를 좀 읽어봐. 읽어보다 보면 그래 이게 나인 것 같아. 그럼 그걸 거기서부터 좀 시작해봐. 너 안에 그 말이 별로 없어.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면 왜 어릴 때 성경을 많이 읽고 찬송을 많이 부르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힘들 때 그게 내 속에서 나와요. 맞죠? 그냥 불렀던 찬송이 내 속에서 나와요. 여호와께 돌아가서 찬양을 많이 불러봐요. 내 마음속에서 나 도대체 어디 길로 가야 되지? 딱 그럴 때 마음속에 울려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 내 돌아갈 곳은 거기지. 내 가운데 없으면 나오지 않아요. 맞죠? 실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가끔 대학도 대학문 취업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내 삶에 뭐랄까 자아 실현을 이룬다고 할 때 공부도 혼자 안 되니까 대학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공부하기 위해서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는 취업문을 두드리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두드리는 것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왜 예전에는 다 엄마 나왔어 그리고 초인종 누르고 들어갔는데 왜 지금 다 번호키를 갖고 열쇠를 다 개수대로 나눠서 했을까? 실은요 가끔은 우리 집 들어갈 때도 엄마 나왔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조용히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남의 집은 말할 것도 없죠. 솔직히 좀 두드려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랑만 있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두드려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의 문을 두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뭐만 해도 그런 줄 아세요? 돈만 벌려고 해도요. 직장 다니는 분 다 손 들어주세요. 직장 다니는 분 손 들어주세요. 어때요? 편한 사람이랑만 같이 계시죠?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영업을 해야 되고요. 매장 직원이어야 되고요. 항상 끊임없이 모르는 사람의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주고받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봐요. 예수님께 세 가지 얘기하셨어요. 구하라 그러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구해야 될 일을 좀 떠올리셨어요? 두 번째, 찾아야 될 삶의 의미들, 그게 가정이든 어디든 직장이든 공부든 생각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좀 두드려야 될 문들 생각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다요 현재형이에요.
현정형이라는 건 뭐냐면 읽을 때마다 아니 실은 매일매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 산상수 세 번째 파트는 어떤 거다?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다. 매일매일 이걸 반복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드디어 궁금해 하시는 분을 위해서 저의 인생의 첫 번째 골절이에요. 슬리퍼를 신고 가다가 뭐 하다가 좀 과격하게 뛰었는데 두둑 했어요. 몸에서 그런 소리가 날 수 있더라고요. 한 5분은 잘 뛰어다녔는데 점점 이상해요. 양말을 벗었더니 이렇게 둥그렇게 봉긋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뼈가 이렇게 튀어나온 줄 알았어요. 그럼 못 걷는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구하여야겠더라고요. 왜냐면 원인을 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모르니까 상황을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아픈 이유를 찾아야겠는데 제가 실은 아프고 이러니까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거기에 있던 전도사님이랑 우리 정은이한테 병원 좀 찾아줘. 그게 5시 한 10분 이렇게 돼서 이제 문 닫을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막 전화를 해서 찾아주셨어요. 문을 연 곳을.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갔던 병원으로 가서 갔죠. 그래서 이제 두드리는 거죠. 등록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남의 문을 두드린 거죠. 이제 그 예전에 2010년에 디스크 했을 때 저희 담당 선생님이셨지만 이제 가서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구하는 거예요. 가서 왜 아프죠? 라고 물었더니 일단은 의사 선생님도 아시는 거예요. 자기가 잘 모른다는 걸. 그 의사 선생님이 구하래요. 어디에 구하라 그러더니 엑스레이 기계한테 구하고 오시래요. 그래서 엑스레이 기계와 초음파 기계에게 가서 묻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찾아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골절이래요. 이제 손으로 보면 어디냐면 새끼손가락의 요 끝에 있는 붙어있는 요 부분의 끝이 이렇게 잘라졌어요. 잘라지고 인대가 조금 벗겨지고 그 다음에 작은 골절이 하나가 더 있대요. 근데 문제가 이게 발은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쪽에 있어서 이게 조그만 조각이라서 인대가 땡기는 곳이래요. 그래서 잘 안 붙을 수 있다. 한 60% 정도는 붙고 40%는 안 붙을 수 있어서 좀 그렇대요.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당신의 힘으로 조용히 잘하면 붙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두드려보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술의 가능성을 두드려보래요. 이렇게 딱 붙여버리면 못을 박아버리면 되니까 박아버리면 이제 붙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제 하자마자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 다음날 있는 중요한 좀 마지막 고등학교 예배도 있었고 실은 이 예배가 전 제일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배도 있고 그 다음에 수업도 해야 되고 결혼식들도 가야 하고 그 다음에 뭐 실은 지한이랑도 놀아야 되는데 어째야 되나. 근데 그때 전 정확히 알았어요. 우리 전도사님 아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 뭐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웃긴 거죠. 누구 다리예요? 제 다리예요. 누구 뼈예요? 제 뼈라고요. 누구 인대예요? 내 인대예요. 근데 제게 답이 없어요. 이게 내가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구했어요. 계속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구했냐면 당연히 하나님께 다니면서 하나님 실은 길을 좀 보여달라고 하면서도 또 누구한테 구할 수 있었냐면 저는 또 형이 있잖아요. 또 의사인 형이 있으니까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의사인 형한테 전화해서 형 이제 사진 찍으라고 그러더라고. 찍어서 이제 물어봤더니 60%에 걸자. 그래서 그리고 잘 안정하면 할 수 있대.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 걷지 말고 발을 딛지 말고. 저의 삶을 아는 분은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제가 걷기만 해도 애들이 물어요.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묻는 사람인데 사실은 올 때도 이걸 해야 돼요. 받지 말라 그래서. 근데 어쨌건 그러기로 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삶은 구해야 하는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또 찾는 것도 그 순간에 이제 제 마음속에 묻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좀 오해하실까 봐. 저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정말 중요한 게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건데, 그리스도인은요, 제가 다리 다쳤을 때, 이것도 제가 조심스러워서 좀 천천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다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유는, 제가 다친 이유는, 슬리퍼 신고 자꾸 마음속에 듣는 말은 깝친다는 말인데, 슬리퍼 신고 하면 안 되는 운동을 함부로 했어요. 그래서 다친 거예요. 이유는 분명해요. 슬리퍼 신고 운동하면 안 되죠. 슬리퍼 신고 뛰면 안 돼요. 근데 그래서 다친 거예요. 근데 저는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제가 다쳤지만 이 다침 중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은 건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가족이 다쳤거나 본인이 다쳤던 때 빨리 떠올려 보세요. 다 떠올리셨어요? 마음이 얼룩가요? 어떤 마음이 자꾸 들어요? 이런 마음 혹시 없으셨어요? 쟤 때문에 누구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 혹시 마음에 안 드세요? 아시죠? 아시죠? 그때 이렇게만 나한테 안 해줘서 내가 이렇게 안 다쳤는데. 아니면 혹은 자책해 본적 없으세요? 아, 바보 같아. 내가 왜 그랬지? 맞아요? 우리의 마음이 글로 가요. 그래서 자꾸 찾는데 뭘 찾냐면 누구 잘못인지를 찾아요. 근데 저는 참 감사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 순간에 오늘 실은 많은 사진을 넣었다 뺐어요. 어떤 사진도 넣었었냐면 제가 병원으로 가는 그 뒷모습을 전도사님이 찍으셨어요. 쩔뚝거리며 가는 동영상으로까지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실은 우리 마음속에 비난하거나 자책하는 것도 있는데 저 의외로 좀 의연하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그죠? 왜냐면 딱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길을 천천히 찾아가면 되겠지. 방법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까지도 꽤 괜찮아 보이죠? 괜찮아 보이죠? 네, 그게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하신, 혹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덜 다쳤다도 전 되게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확실한 건 다치던 순간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길을 찾게 하실 거라는 거전 믿어요. 그래서 전 열심히 두드리고 있어요. 어떤 걸 두드리고 있냐면, 실은 이제 하자마자 제일 먼저 원래는 설교를 하고 갈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수요일에 1시간 앞둔 시간이라서. 그래서 그랬다가 전도사님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원래는 제가 그 분걸 보여드리기 전까지는 좀 그러시다, 분걸 보자마자 제가 할게요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은 가족의 분도 마찬가지, 먼저 이제 가족한테 놀랄까 봐 전화해서 다쳤어. 병원으로 가고 있어. 왜냐면 제가 앞으로 좀 불편하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좀 불편하게 할것 같아. 약간 그래서 놀라지 마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학생들의 문을, 이것도 좀 제가 실수한 게, 저는 좀 웬만하면 제가 해야지라는 생각을 좀한 사람이라, 요즘 원래는 제가 저기 밑에 있는 교회에서 수업을 하는데, 이제 요즘 반에 가서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목요일 날은 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각 반에 가서 수업을 했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금요일 날은 얘들아 미안한데 교회로 좀 와라 그러고서 다시 교회에서 수업을 했어요. 도움을 받는 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실은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너무 죄송한 게, 전 이렇게 아파도 새벽 기도 나가는 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틀 다못 나갔어요. 딱 항상 눈이 5시 반에 떠져요. 근데 예전에는요, 5시 반에 떠도요, 5분 안에 저 튀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이러니까 나간 데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틀 다 제일 먼저 보낸 문자가 죄송합니다였어요. 우리 권사님, 새벽 기도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죄송합니다. 이게 다리 아프니까 자꾸 한쪽으로 도네요.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부터 보냈어요. 하루를 그렇게 죄송합니다로 시작을 했네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제가 다른 사람들의 문을 두드리며 살아가는 거, 저 이제 되게 못된 사람 된 거죠?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제가 실은 이 5일 동안, 수요일에 다쳤으니까 5일 동안 정말 제 마음속에 느껴진 게 있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5일 내내 경험한 일이었어요. 이걸 경험하라고 다친 건, 그러니까 다치게 하신 게 아니니까. 근데 제가 실수로 다쳤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끊임없이 반복하게 하셨거든요. 그 과정 중에 실은 함께 했던 예배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여기 안 울고 예배 오셨던 분다손 들어주세요. 학생들 포함해서. 괜찮았죠? 괜찮았죠? 아름다웠죠? 그리고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놀렸겠죠? 막 화냈겠죠? 아니요. 단한 명도. 심지어 가자마자 지한이가 소문을 들은 거죠. 가자마자 딱첫 마디가 지한이가 아빠 아파요? 그랬더니 요즘에 제가 이걸 벗을 때마다 와서 호화로 와요. 호호하고 가요. 학생들은 지나가다가 이제 보면 물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자기가 들어준다고. 짐을 심지어 들어주러 오더라고요. 이 뒷부분 말씀 쭉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빵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실은요, 9절, 10절은 읽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실은 솔직히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저 이거 다치기 전까지 설교 어떤 식으로 준비할게요? 이렇게 준비했어요. 여러분 안 구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안 찾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다치고 나서 말씀을 읽다 보니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산상수훈의 지금 결론 부분이잖아요. 내가 세상에 소금과 빛임을 안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프지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깨달음이 왔어요. 저는 제게 좋은 게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제게 좋은 게 그런 건줄 알았어요. 저 심지어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딱 하자마자 혼자 어떻게 하면 빨리 움직이지를 생각해서 의사한테 이랬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나아요? 그랬더니 수술하면 빨리 난대요. 그럼 저 내일 수술 받을래요. 내일 수술 받고 4일 입원하고 전에도 이 디스크 때 있으니까 이 설교는 탈출해서 하고 저 디스크 때도 그때 설교가 돼. 그때 설교 그때 창은혜 목사님 해주셨네요. 참, 저 디스크 때문에 쓰러졌을 때. 하고 막 그러려고 했어서 제가 빨리 최대한 저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땡기려고 했어요. 근데 어리석은 일이었더라고요. 저는요,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몰랐더라고요. 고맙게 큰형이 주변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그래요.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좀 힘들게 할게요 라고 이제. 그리고 예전에는요, 저 들고 다니는 거 많이 들고 다니는 거 아시죠? 근데 이거를 절로 옮기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부탁하면 다니고 있어요. 근데요, 참 나는 좋은 것을 모르는데 누구는 아세요? 근데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신다. 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시니까 저는 뭐 하면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물으며 안달하지 않고 천천히 가려고 해요. 여러분, 다리 아프면 세 가지 물으시잖아요. 어쩌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그래야 된대요? 세 번째 이거죠. 나도 그랬었는데. 세 가지 하잖아요.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구하며 삽시다. 여러분, 내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근데요, 가끔 몰라서 못 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좀 이따 저희 때 같이 기도하자고 할 건데 뭐 달라고 하실래요? 근데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뭘 구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이것도 좋지 않아요, 그죠? 제 인생에서 필요한 걸 제가 잘 모르네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두 번째 우리 찾읍시다. 뭐를? 삶의 의미를, 목적을,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의미를, 여러분이 직장생활하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근데 혼자 갈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두드립시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은요 조금 이따 종이를 하나 나눠 드릴 거예요. 곡이 있어요. 나갈 때 가져가세요. 가다 가져가세요. 가져가 주세요. 근데 이거는 청소년부 말고요. 청년 이상. 우리 고3부터 가져갑시다. 고3부터 가져가시는데 2019년 한올교회에 구하고 찾고 그리고 나 두드려야 될 부분을 좀 써달라고 제가 그 지금 종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하여야 될건첫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한올교회 이런 거 필요로 합니다. 혹은 개인 기도 제목 써주셔도 좋아요.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일단 제가 받는 걸로 하고요. 제가 받는 걸로 하고 이름 써달라고 했거든요. 이름 써달라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한올교회 이런 거 필요로 합니다. 혹은 기도 제목 써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신방도요. 제가 둘로 했어요. 하나는 가정 신방하면 집으로 갈게요. 아니면 대화 신방이라 그래서 말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디든지 말할 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쳐주세요. 두 번째 찾는 거는 실은 이런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주관식도 있고요. 객관식 있는데 뭐 성경 공부 아니면 좀 제자 훈련 아니면 좀 기도 모임, 나눔 모임 필요합니다. 그렇게 같이 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동그라미 쳐주시고 마지막 두드리라는 건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 재리가 적어요, 여러분. 안내. 지금 제 꿈은 다음 달부터는 안내위원을 한두분 아니면 세분 정도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시면 안내위원분들이 받으셔서 여기 주보 나눠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일로 가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헌금도 항상 우리 재정부에서 해주시잖아요. 근데 헌금위원까지 안내위원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뭐 우리 교사들부터 시작해서 같이 해주시는 부분이 많아요. 성가대부터 시작해. 저희 항상 말씀드려요. 성가대는 저희 꽉 차면 끝이에요. 저희는 더 이상 못 받아요. 그러니까 성가대부터 성우 찬양단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같이 해줄 수 있는 부분들. 교사도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같이 해주시는 게 교사거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청소년부 다 교사 만들 것좀 많이 필요해요. 오늘 꼭 고3 이상 꼭다 가져가 주세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마음속에 하시고 동그라미 쳐주시고 제가 이번 주에 손으로 쓰는 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구글로 바로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는 것도 보내드릴게요. 글로 보내주셔도 좋아요. 종이로 내는 것도 누가 볼수 있고 이런 거 불편하시면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어때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지난 5일 동안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는 이야기 했는데 저 이렇게 살아볼 만하죠? 그죠? 여러분 구합시다. 우리 찬양 부르려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이런 건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채우고자 하시는데 가끔 저희는 딴 데서 구하고 있진 않았나. 제가 이번 앞으로 좀 며칠 더 그죠? 한달 넘게 일단은 의사는 6주 이야기했어요. 불편하게 살게요. 근데 저는 불편한데 5일 동안 조금도 뭐라 그럴까요? 속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묻다 보니 하나님 함께 하신데 뭐 사람들 있는데 뭐 사랑 실은 오늘도 되게 중요한 회의를 가야 되는데 실은 못 가게 돼서 너무 속상하고 마음도 좀 두근거리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질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구하겠습니다. 기도한 거 생각한 거 찾겠습니다. 생각하신 거 그다음에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는 거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 근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할게요. 지금 이곳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가 모르고 있었네요.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기도합시다. 저희가 가끔 기도하지 않는 이유, 제가 건강한 줄 알고 제멋대로 그냥 다 하면 되는 줄 알고 살았던 것처럼 그럴 때 저희가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실은 헌금 바구니도 같이 나눌 수 있었거든요. 근데 혼자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별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혹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포기한 것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포기하지 않을게요. 저 구할게요. 제 인생에 이거 정말 필요해 하나님. 그리고 찾을게요 하나님. 저 정말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제게 필요해 하나님. 정말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가치 있는 삶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하나님. 저 찾을 거예요. 다시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저 두드릴게요. 혼자 할 수 없었네요 하나님. 저요, 함께 그 의미를 찾고 함께 구하며 갈 수 있는,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사람들 저에게 필요해 하나님. 그래서 저도 가서 문 두드릴게요.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두드릴게요 하나님. 열어주실 거지요 하나님께. 우리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마음의 소원들 구하며 찾으며 그리고 두드리는 기도 같이 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친구도 정말 필요한데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며 살았었습니다. 근데 주님, 구하며 주신다고 했으니 이제 구하겠습니다. 주님 주세요. 주님, 근데 왜 구했는지, 그것이 왜 부족했는지 그 의미를 찾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막연히 없다고, 포기했다고, 어쩔 수 없다고 살았는데 그게 왜 필요했는지 찾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 가정은 무엇이고, 왜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하며, 왜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며, 왜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찾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혼자 할 수 없었네요. 문을 두드려야만 했네요. 함께 해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혼자 할 수 없으니 함께 해달라고 문을 두드려야 했네요. 하나님,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한울교회가 옆에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삶의 의미를 찾으며 정말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만들어가는, 서로 문을 두드리는, 세상의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이 사회의 문을 두드리고 이 세상을 바꿔가는 우리 한울교회가, 한울가족들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 세례를 받기 위해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이 있네요. 오늘부터 교육을 시작할 건데요, 그들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 게 힘들어서 혼자 외로워하고 있는 이들도 있네요. 주님, 함께 가 두 손 잡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열심히 하나님께 구할게요. 또 물을게요, 찾을게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문을 두드릴게요.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현재형으로 명령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그 삶의 일들을 반복하여가는 저희가 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서셔서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